인구 1위 중국, 인구 2위 인도, 이 두 개 국가 간의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 쪽에는 악사이친 라디크 접경과 시킴 그리고 아루나찰 프라데시 접경 지역인데요. 오늘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악사이친 라디크,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위치부터 알아보자고요. 악사이친 라디크는 티베트 서쪽, 인도의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고원지대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는 지역이죠. 기후도 극도로 건조하고 물도 없고 춥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다음은 시킴입니다. 시킴은 서쪽의 네팔, 동쪽으로 부탄, 북쪽으로 주쪽으로 중국 티베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서 기후가 상당히 다양해요. 한대성도 있고 열대성도 있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식물과 곤충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입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인도 동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정도면 대강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날 중국과 인도의 국경은 1914년 영국, 인도, 티베트 간에 체결된 맥마흔 라인이라는 경계선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기준으로 영국령이 인도와 티베트 간의 경계선을 그어놨죠. 물론 대표성 문제가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 경계선을 따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중국의 정부 수립 이후 중국의 모든 불평등 조약에 파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인도는 잘 유지하고 있던 국경선을 중국이 파기한다고 하니 어이없다는 입장이었죠. 이렇다 보니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이 티베트를 강제 점령하면서 이 문제는 표면화되었는데요. 중국은 1957년에 티베트와 악사이친 라디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악사이친 라디크는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이때 1959년에 티베트에서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도는 중국의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 도발에 티베트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것을 맞받아쳤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죠. 그렇다보니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데요. 중국은 국경의 재획정을 인도에 요구했으나 인도는 자국에 유리한 맥마흔 라인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서로 간의 갈등은 점차 커지게 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교전은 1959년에 일어났습니다. 동부 국경 지역의 롱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도 초소가 있었는데요. 이곳을 중국군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달 뒤에 중국군이 인도군 정찰대를 공격하면서 국경 지역에서 크고 작은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인도는 중국의 이러한 공격에 강하게 반발했고 1961년까지 국경 지역에 약 50개의 국경 초소를 설치하는 등 국경 지역에서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하여 내부 혼란을 수습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확전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대약진 운동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자 중국은 다시 시선을 인도로 돌리게 됩니다. 1962년에 인도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10월 20일에 군사행동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바로 중인전쟁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중국과 인도는 도합 9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하는데요. 중국군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군이 8만 명이었고 인도군이 1만 명 수준이었어요. 거기다가 중국이 유리한 지형과 상대적으로 높은 훈련 수준에 힘입은 중국은 인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후 악사이친 라디크 지역까지 중국에 편입시키죠. 중인전쟁 이후 군사적 대치는 지속되긴 했지만 큰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강상태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양국 간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이 국경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진핑이 집권합니다. 시진핑은 상당히 팽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국과 외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인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에 도클람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시진핑 집권 이후 점차 커지더니 도클람 구원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간의 대치가 이어진 겁니다. 이는 73일간 대치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8월에 판공호 주변에서 양측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수십 명의 부상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양측의 순찰 병력이 충돌하고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경 분쟁은 점차 커지게 되죠. 물론 양측 다 핵보유국이라서 진짜 총 들고 중화기 들고 싸우면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것 같아서 둔기나 흉기를 활용해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는 진짜 화기를 사용하며 충돌을 하는 바람에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양측 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채널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지만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계속해서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죠. 중화기와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대공 미사일까지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측은 각각 5만여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대치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이 국경 분쟁이 민족주의 정서를 타고 내려오면서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상황은 더더욱 악화의 로를 걷게 됩니다. 2022년에는 다소 안정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양측 병력이 계속 주둔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국경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양국의 국력 성장과 민족적 감정, 팽창 정책 때문에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발적인 충돌은 언제든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